이곳 시승보다 KB국민은행 받은 그 9라운드 1경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티보로드 대 포스코 켄트에게 대결입니다. 네, 이동훈 선수와 변상일 선수의 대결. 네, 자, 지금 어떤 붙이고요. 선수가 있나요? 네. 늘고 밀고 젖힌 때까지 됐어요. 네. 막아요. 같습니다. 뭐 더 이상 그 중앙 쪽에 나갈 자리는 없는데요. 이 안에서 사는 것인지 하중앙과 연결이 되는지가 승부네요. 끊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끊어간다면 어떻게 되나요? 백도 지금 열보여요. 지금 위쪽 돌들이요. 네. 서로가 열보서 과연 유리한 싸움. 여기가 지금 찝으면은 이렇게 되고 여기를 두면 기분이 좀 나쁘거든요. 그쪽이 됩니까? 끊어가지를 않고요. 네. 그러면 사는 거는 여기를 그냥 끊어야 되겠네요. 사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기 결국엔 둬야 됩니다. 타연결은 했는데요. 이건 흑이 처리 잘 된 거 아닌가요? 다 살았어요. 다 살아갔어요. 이것도 뭐 선수기 때문에 이거 받아야 되고요. 네. 뭐 공격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지금 이것은 흑이 처리가 잘 된 것 같은데요. 흐름이 변상일 선수 쪽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그 자리는 먼저 하나. 네, 뭐 특별한 돌아갔고요. 의미는 없습니다. 네. 이동훈 선수도 다음 수가 잘 보이지 않나 보네요. 일단 시간 연장책 썼습니다. 예. 그냥 살았어요. 뭐 약간 그래도 바꿔치기 형태로 가야 되나요? 여기 이쪽이 두고요. 아, 그렇게 바꿔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네. 일단 이런 바꿔치기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앙 크게 좀 먹었네요. 네. 뭐 보태준 거는 넉집밖에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예, 바꿔치기로 갔습니다. 바꿔치기가 있었네요. 네. 그나마 이동훈 선수에게 좀 위안이 되는 그런 수순이 남아 있었는데요. 네, 지금 뭐 그렇게 되면은 흑은 넉집 손에 받고 백이 먹은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아홉, 한 18집 정도 먹었어요. 네. 굉장히 크게 먹었는데요. 물론 섬수는 빼앗겼지만은 그래도 크네요. 자, 이러면 또 개가로 갈 수 있는 형태일까요? 네. 워낙 그 대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악수예요. 다급하게 작정했는데요. 네, 대악수 뒀어요. 아, 그 자리가 일단 악수인가요? 여기 잡게 되면은 이 형태는 뭐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은 여기 단수치고 이은 거라서요. 이 돌이 일로 단수 딴 데로 치는 게 낫지 네. 않습니까? 아, 끝내기로는 여기에 돌이 왜 있는지 모르죠. 아, 상당히 이런 데 있는 게 낫죠. 네. 변상일 선수가 약간 흔들렸네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변상일 선수 혹시 이런 수가 가능합니까? 이 수가 되면은 물론 이 수를 둘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 수 돼도 이건 악수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근데 너무 큰데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먹어야 되면은 대악수 하나 갖다 놨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손해를 좀 봤는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 점 잡았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일단 중앙이 큰 거 아닌가요? 아까 자기까지만의 바꿔치기에서는 흑이 좀 좋다라고 네, 생각했는데 지금 중앙은 꽤 크게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하중앙 쪽에서 벌어진 바꿔치기가 이제 중앙을 차단하게 되면 다섯, 결말이 여섯, 났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거기 먼저 드네요. 네, 먼저 물어보네요. 네, 끝내기입니다. 좋은 자리네요. 여기를 안 되면은 흙이 이렇게 두고 구부려서 끝내기를 합니다. 네. 역으로 하는 게 너무 아파요. 크네요. 요 자체로 이렇게 돼 있는 형태인데 요 젖혀 놓은 겁니다. 네. 잡아 먹는 게 선수가 아니죠. 네. 끝내기 요령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안 받을 수 없는 자리고요. 이제 중앙초리가 끝났기 때문에 바로 다섯, 끝내기로 돌입되기 여섯, 때문에요. 조금 일곱, 더 수순의 신중함을 여덟, 기하고 있습니다. 아홉. 여기서요. 중앙 세 점을 때려냈습니다. 거기가 더 큽니까? 자, 이게 어떤 계산인가요? 이쪽 선수를 두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이을 수 있는데 네. 아까 요거 안 때린 상태에서는 일로 이어야 돼요. 네. 그런 크기는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여기 이쪽 맛도 다섯, 좀 있고요. 그곳이 이쪽이 여덟, 오히려 더 크다는 계산입니까? 네, 이렇게 요 맛도 있어요. 이렇게 두면은 들러서요? 두 점이 떨어졌어요. 이거는 이어서 맛보기로 안 되고요. 이렇게 돼서 떨어지는 맛이 크기는 엄청 크죠. 근데 중앙보다 더 큰 겁니까? 중앙도 집도 크고 두터운데요. 이제 좀 백이 전체적으로 네. 넓어지긴 했는데요. 이동훈 선수의 판단인데요. 네. 자, 정밀한 계산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쉽게 좌하기 넷, 쪽과 우하기 다섯, 쪽, 여섯, 우하변 쪽의 바꿔치기라고 여덟,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이동훈 선수 그냥 끝내기에 들어가네요. 좌상기 쪽을 꼬부려서 끝내기를 합니다. 이동훈 선수 워낙이 사실 끝내기를 잘하고 형태 판단이 정확한 선수이기 때문에요. 아마 이동훈 선수는 이 때리는 게 중앙 잡는 것보다 집으로 득이다 이런 판단이에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제 끝내기 승부로 된 것 같은데요. 지금 국가대표 선수들 반면 열집이 우세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럼 많이 우세했네요. 6대 4입니다. 60대 40인데요. 이동훈 선수가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침착한 건 뭘까요? 그러면 이동훈 선수의 이 공격한 수는 실패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네. 지금 보면은 여기를 잡으니까 다 살아갔어요. 네. 근데 여기 엄청 큰 자리 하나 남. 근데 막상 그렇게 다 10집이면은 굉장한 차이거든요. 근데 막상 크지도 않나요? 다섯. 끊을 수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연결하는 정도인데요. 그래도 꽤 큰데요, 여기. 집이 꽤 많이 났습니다. 네, 일단 침착하게 변상일 선수 우상기 쪽
선수에 가까운 끝내기죠. 네, 교환을 하고요. 하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정확한 형세 판단이 필요한 자리고요. 지금 국가대표팀에서는 변상일 선수가 반면 10집 우세라고 했는데요. 자, 그 정도의 차이라면 이런 끝내에서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네, 두 선수 표정 변화는 거의 없어서 눈치를 못 채겠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거기 큰 자리. 그 자리까지 여기 손이 왔네요. 거기 너무 크지 않습니까? 네, 좌변에 그곳까지 손이 와서는 되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요. 이게 사실 국가대표 선수들의 계산착오일지 이동훈 선수 너무 지금 똑같거든요. 지금 수순을 밟아가는 거 보면은 전혀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도 좀 있어서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과연 어느 쪽의 여덟. 계산이 옳았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네, 셋, 지금 부실한 형세 넷, 판단을 하면서 끝내기 조선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네 점 잡는 자리 큽니다. 네. 집으로는 한 10집 정도. 네, 역시 국가대표 우세한 것 같네요. 선수들의 판단이 옳은가요? 마지막 하나. 그렇다면 둘, 역시 중앙의 셋, 흑의 좌변 중앙 처리가 너무 잘 됐다는 네, 얘기네요. 맞습니다. 예. 일곱, 여덟. 오직 10집도 약간 두터운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차이라면 이런 끝내기 남았을 때 역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거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자, 하지만 이동훈 선수는 침착하게 지금 선수 끝내기들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선수가 역시 공격이 붙여서 이후에 공격이 별로 한 게 별로 없네요. 네. 흑이 굉장히 위험한 것처럼 보였는데 변상일 선수가 이 짧은 시간에 정말 잘 살았습니다.
좀 지나간 얘기지만 이 호구친수가 좋았는지가 좀 모르겠어요. 있고 두텁게 공격을 했으면 어땠을까. 워낙 이 초읽기에 몰려서 두는 바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두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한 선수 수순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표정으로는 역시 모르겠고요. 일단은 그래도 변상현 선수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반면 바둑판에서는 10집이 좀 두텁습니다. 10집 이상 흑이 이긴 것 같은데 지금 백돌 차례라서요. 네. 약간 이제 중앙에 좀 여기 이런 데가 이제 돈만 생긴다고 했을 때 역시 그래도 변상현 선수의 우세인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10집, 반면 10집으로 본다면 3집 반 차이인데요. 지금 백이돌 차례잖아요. 그래서 네. 먼저 좋은 데 차지해도 뭐한집반 내지는 두집 근데 반 이렇게는, 10집이 좀더 두터운 것 네. 같아요. 그 정도의 차이는 극복하기가 어려운 형세다라고 보는 거죠. 저 반면으로 봤을 때는 뭐 11집, 12집 같은데요. 네. 근데 백이 두는 거 감안해서 한 10집 같은데 느낌이요. 9집, 10집. 뭐 이동훈 선수 워낙 침착해 두니까 지금 뭐 선수끝내기는 다 결정하고 있어요. 제 개가를 믿을 수가 없네요. 아, 근데 국가대표 선수까지 그랬기 네. 때문에 좀 믿음이 갑니다. 그리고 또 오늘 국가대표 선수들은 특히 형세 판단이 굉장히 강한 선수들이 제가 보니까 온것 같아요. 이제 네, 마지막 남은 자리가 그 거기죠. 자리가 굉장히 기분 좋은 자리고 큰 자리입니다. 변상희 선수도 이 호구 치면서 너무 두고 싶었는데, 기회가 예. 없었을까요? 지금도 뭐 이렇게 두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느는 마지막 것도 굉장히 큰 하나, 자리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거는 100도 이렇게 반발하는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늘게 되면 요거는 이제 찌르고 때리는 게 아파요. 자, 활용이 충분히 됐죠? 예. 네. 집으로는 약간 손해 수가일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찌르고 들어갑니다. 찌르면 여기 못 뜹니까? 두고 싶은 네, 자리예요. 되는데요? 이러면 득 아닙니까? 이것은 백이 손해본 것 같고요. 늘면 어떨까요? 늘면 이거 안 되는데요? 끊어가도요? 어들더도 붙이면 죽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좀 이어도 될것 같고요. 뭐죠? 오, 마지막 착각인가요? 이동훈 선수 그냥 이동훈 다 수치해야 될 선수? 것 같은데 이리로 두면 이때는 막아서요. 그 수가 아, 됩니까? 지금 늘었어요. 되지 않는다면 던질 곳을 찾은 수순밖에는 안 예, 될것 이동훈 같은데요. 선수. 변상일 선수도 뭐지?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뭐죠, 진짜? 던질 곳을 찾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뭐, 일로 끊어도 이어서 그만이고요. 일로 끊어도 일로 이어도 그만이에요.
이거 뭐 될 거, 될 리가 없잖아요. 네, 치고 이어도. 막았네요. 예. 이동훈 선수 던질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동훈 선수. 한 10집 정도 져 있기 때문에 네.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 이동훈 선수 표정의 변화는 없었지만 이미 심적으로는 조금 무너져 뭐 있는 이으면은 상황인가요? 아무것도 아니죠. 뭐 이런 모양이 될 리가 네, 없습니다. 되는 자리가 아니죠. 뭐 집으로 많이 손해를 본 네, 거잖아요. 망했죠. 아, 또 중간 끊어진 수도 남게 되고요. 결정적입니다. 네, 지금은 뭐 변상현 선수가 놀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가? 하고. 마지막 본인도 좀 믿기 어려운 수준일 네. 것 같아요. 세, 네, 다섯, 여섯. 이어가죠. 네, 더 이상은 두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아, 이동훈 선수도 무너지나요? 한칸 뒤는 뭐안 되죠, 설마. 제가 요즘은 제가 너무 예, 안뭐안 돼, 안 되죠? 될 리가, 될 네. 리가 없죠. 어제도 제가 응시 배설을 하면서 너무 깜짝 놀란 수들이 많아갖고요. 요즘 제 눈을 요즘은 이제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변상현 선수가 이걸로 단수를 미리 쳐놓으면은 네. 그리고 이었으면 이렇게 될때 붙여도 돼요. 마지막. 네. 이렇게 먹어도 지금 중앙이 죽어서 중앙이 끊어지죠. 이쪽이 끊어서 뭐안 됩니다. 여섯, 하지만 지금 예, 자체로 안 되죠. 수상전이 되진 않아요. 근데 예. 상대가 너무 태연하게 두니까 뭔가 그러니까요. 잘못 본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지금 변상현 선수도 두면서 굉장히 조마조마할 것 같아요. 네, 내가 그렇죠. 놓친 수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거의 싶어요. 무슨 한 3급 문제, 5급 문제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상대가 저렇게 두고 있으면 정말 놀래요. 아, 이동훈 선수, 네. 돌을 걷었네요. 네, 지금 집 차이는 어차피 극복하기는 좀 네, 어려웠던 것 지금 같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 중앙 공격 잡으러 가는 데서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실패해서는 승부가 난것 같습니다. 네. 아, 그쪽 그걸 중앙 끊었어야 왜안 된다는. 먹었는지. 예, 이거 안 네. 먹으면 걔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모르겠는데요. 갑자기 그 세점 먹는 게좀 놀랍긴 집으로도 했었었는데. 18집에다가 중앙 두통까지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동훈 선수. 갑자기 손이 이제 그쪽으로 갔는데요. 자, 뭐 졌을 때도 표정 변화는 없습니다. 아, 그래도 속으로 얼마나 아플까요? 네. 본인이 두고 나서 주광 먹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변상현 선수도 덤덤한 표정으로 네, 승리를 얻어냈습니다. 네, 두 선수 다뭐 누가 이겼는지도 모르겠네요. 표정 보면은. 자, 이제 돌을 걷어서 복귀를 좀 하고 있죠. 중앙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복귀는 중앙 사활 네. 이쪽 잡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어떻게 되는지. 역시 별로 말은 하지 않고요. 계속 반상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기가 정말 너무 어려워요. 지금 이쪽에 돌이 올 때도 과연 이건 느는 게 선수라서 그런 못 두겠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쪽을 붙여야 됩니까? 네. 아, 참 네, 여기 어려운데요. 갔는데요. 젖히는 수. 네, 아, 먼저 그쪽을 그쪽으로 물어봐야 된다. 둬서요? 네. 여기 끊는 수를 지금 노리는 거죠. 네. 역시 끊어간다면. 거기서 백이 돌 데가 없는데요. 안 됩니다, 이거는. 중앙을 드는 수로 다시 해보네요. 그리고 해야 된다. 네. 예, 이게 조금 낫네요. 지금 이 수는 여기를 두면은 이제 늘어서 잡으러 가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쪽 밀면은 여기 붙이는 게 선수라서 한칸 뛰어서
연결이 안 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아, 전체를 보는 여기가 수를... 이제 선수라서 네. 이 치반 눈수가 일단 안 듣거든요. 네, 굉장히 어렵네요. 흡백. 백도 열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네. 어려운 싸움입니다. 어쨌든 백은 여기서 뭔가 수를 내지 않아 않고는 승부가 되지 않았던. 네, 그렇죠. 집으로는 져 있습니다. 네, 그런 형세였습니다. 자, 이바둑 변상일 선수가 승리를 거둡니다. 네, 포스코 캠프의 기분 좋은 출발 이어가고 있습니다. 변상일 선수마저 승리를 거둬주네요. 네, 티브로드 대 포스코 캠프의 대결, 포스코 캠프가 2-0으로 앞서 나갑니다. 아, 이렇게 된다면 지금 티브로드 팀 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포스코 캠텍이 최근에 아주 기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2-0으로 포스코 캠텍이 앞서는 가운데 아직까지 승부가 끝나진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티브로드 대 포스코 캠프의 대결 펼쳐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캠프가 2-0으로 지금 앞서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은 기분 좋은 출발인데요.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아직까지 승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4국과 5국이 이어지는데요. 대국장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금 장고 대국은 진행되고 있고요. 네. 자, 김수용 선수와 윤찬희 선수의 1국 장고 대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자 한 시간에 초읽기 1분 1회이기 때문에 좀 긴 승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4국 속기 대결입니다. 유수항 선수와 박민규 선수가 만났습니다. 오지명자 간의 대결이죠? 네, 하지만 뭐 박민규 선수는 상당히 뭐 작년에 너무 잘해줬고요. 네. 그리고 랭킹도 아주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또 이번에 유수항 선수도 지금 이번 시즌 5승 2패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지명 선수가 5승 2패. 올해는 정말 오지명 선수들의 뭐라고 할까요? 반란이라고 할까요?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정말 깜짝 놀랄 대단해요. 정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지명급의 성적을 내는 오지명 선수들이 있어요. 네. 자, 오늘 또 기대되는 승부입니다. 강유택 선수와 나연 선수의 대결, 5국 속기 대결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두 선수 다 아주 강자면서 바둑도 굉장히 안정적인 바둑을 보여주는 선수들입니다. 네, 또 이제 나연 선수는 지금 전승이에요. 네, 오전 그렇죠. 전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 연승이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 멈추게 될지, 그것 또한 주목되는 승부입니다. 네, 일단은 강유택 선수가 먼저 걸쳐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바로 협공을 했어요. 예전에는 이제 1, 3, 5 보석을 두고 걸쳐간 다음에 협공하는 바둑이 많은데 최근에는 이 귀를 내버려 두고 협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이쪽에 돌이 있어서 한 발 넣는 것보다 먼저 전투를 할 때 한 수라도 더 두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인 것 같아요. 네. 예전 포석은 약간 좀 여유 있는 포석이 많다고 보면은 요즘 현대 포석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네. 자, 부분적에서 좀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싸움이 치열한데요. 이쪽을 보통 이제 걸쳐가고 여기 이렇게 붙이고 이런 식으로 붙이고요. 한 이쯤에 갖다 놓고요. 이런 포석이 실전에 많이 나왔죠. 아, 바로 움직이네요. 강유택 선수 바둑을 보면은 네. 저렇게 좀 유연한 그 감각적인 행마, 유연한 행마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나연 선수는 판단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모양 모양의 판단이 좋고 나쁨을
가리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네. 지금 랭킹으로는 나연 선수가 14위고요. 강유택 선수가 24위.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요. 이 상대 전적은 강유택 선수가 4승 3패로 앞서 있고요. 네. 그 2014년에 대국한 이후로는 처음 만나는 또 오랜만에 만나는 그런 대결입니다. 근데 당시 그때 강유택 선수가 2연승을 거두고 있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는 조금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나연 선수는 사실은 좀 굉장히 기대를 모으는 선수인데요. 네. 뭔가 좀 더 좋은 성적을 좀 거둬줘야 되는데요. 네. 그 뭐랄까 이때쯤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렇죠. 세계 정상으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지금 하지만 그 벽에서 지금 좀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이도 맞습니다. 아직도 이제 22살이고 그 계속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선수인데 뭔가 이 세계 정상급에 가는 그 길목에서 계속 고비마다 이제 걸리고 있어요. 네. 뭐 국내 기전에서는 한국 물가정보배 천원전 이런 기전에서 메이저 기전에서 계속 우승을 차지했었거든요. 네. 자, 근데 그 이상을 좀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조금 있는 선수입니다. 그럼 뭐 중국에서도 그렇고 뭐 세계적으로 좀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선수입니다. 네. 일단 이번 시즌에서도 전승, 오전 전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 티브로드 팀이 지금 2패 불의의 일격을 당하고 있고요. 자, 하지만 요즘 이번 시즌 유난히 티브로드가 좀 잘 안 풀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선수들이 굉장히 강한 선수들이 많은데 일단 박정환 선수 하면은 최근에 지는 걸 못 봤어요. 네. 거의 세계 랭킹 1위라고 해도 뭐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강한 선수도 올해는 지금 3승 2패인가요? 네. 예전에 보면은 거의 뭐 전승에 가까운 성적을 계속 거뒀는데요. 자, 이동훈 선수도 현재 랭킹 6위인데 그렇게 기대만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강유택 선수와 나연 선수가 지금 5국에서 만났습니다. 네, 2007년, 2010년에 이제 프로가 된 기사들이고요. 랭킹은 역시 네,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 전적은 강유택 선수가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강유택 선수도 예전에 이제 준우승까지 결승 네. 진출도 하고 그랬었어요. 하지만 그 후에 꾸준한 성적을 내고 있지만 역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치고 올라가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강유택 선수도 상당히 좀 뛰어난 선수인데 네. 한동안 공부한다고 학교 네. 학교 공부를 한다고 갑자기 바둑에 좀 시간을 많이 빼앗겼습니다. 공부 쪽에. 네. 그 이후로 좀 뭔가 치고 나가지 못하고 그렇죠. 있어요. 확실히 집중력이 분산되면 성적을 네. 내기가 좀 어렵죠. 나연 선수는 천원전 우승을 차지했었고요. 자, 근래까지도 바이링백 본선 32강. 뭔가 조금 되게 아쉬움이 늘 묻어나는 좀 그런 상황이에요, 네. 현재는. 나연 선수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 치열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두 선수 다 100번 승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역시 이 KB리그 역대 성적에서도 강유택 선수가 2승 1패네요. 네. 네. 네, 이번 시즌 4승 3패 5전 전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나연 선수 반집승까지 곁들여서 지금 연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흑으로 네 번이나 이겼습니다. 네. 강유택 선수도 진짜 이 바둑리그의 사나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굉장히 그 기세를 타는 선수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바둑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좀 한눈을 파는 바람에 그 이후로 조금은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뭐 초반부터 두 칸씩 뛰면서 아주 시원시원한 이제 보통은 보여주네요. 이제 이돌이 한 칸을 바짝 다가왔을 때는 한 칸 뛰는 수가 정수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약간 멀리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두 칸이 보통이에요. 한 칸으로 뛰게 되면은 정석적 변화가 있던지 여기가 돌이 계속 두터워도 이 돌이 좀 멀리 있어서 네. 압박감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 칸이 좀 많다고 봐야죠. 여기를 이제 씌워서 오면은 끊어서 싸우는 정석이 선택을 할 거고요. 이쪽을 뭐 이렇게 뛴다든지 보통 이제 이렇게 놓고 뛰는 수도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받아줍니다. 더욱더 이제 좀 가볍게 하는 거죠. 네. 뭐 이런 모양은 여기도 선수고요. 이쪽도 선수고 여기도 선수이기 때문에 두 칸이 열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한 칸을 뒀는데 가령 두 칸을 뛴다든지 하면은 여기가 돌이 있더라도 백이 또 한 칸 뛰었을 때 이 건너붙인 수가 계속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한 칸만 뜁니다. 그 상대 수에 따라서 그 잘 대응을 해야 돼요. 네. 그렇죠. 한 칸의 차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노스 진행되지 않았는데 시간을 많이 쓰네요. 너무 정글하네요. 네. 사실 이런 류의 정석 보석은 진짜 한 20년 전에 인기를 끌었던 네. 정석이기 때문에 요즘 선수들은 좀 낯설 겁니다. 네. 물론 기보를 통해서 공부는 했어도 막상 실전에서 나오면 느낌이 전혀 다르거든요. 참 최근에 익숙한 그런 부분적인 네. 모양은 아니네요. 예전에 제가 많이 두던 정석들인데요. 네. 지금 몇 수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효택 선수는 거의 시간 다 쓰고 추격기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진행을 해야 돼요. 손을 빼면 이 자리가 굉장히 좀 좋아 보입니다. 네. 답답하죠. 한 칸을 뜰 것인지 아니면은 쉬어갈 것인지가 이제 보통 가장 많이 나오는 수들이에요. 쉬어가게 되면은 뭐 이런 진행이 되는데요. 보통 이제 여기를 두고 이렇게 두는 수 실전에서 꽤 나올 수 있는 수죠. 네, 전에 많이 나왔던 정석의 네. 일종이죠. 물론 이제 늘어서 잡을 수도 있고 그냥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역시 한 칸 뛰어 있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게 좀 낫습니다. 네. 뭐 아예 손을 빼네요. 자, 가볍게 액마하고 있습니다. 그때 네. 선수 고심 끝에 손을 돌리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강희택류라고 봐야 돼요. 네. 강희택 선수가 저런 이런 바둑이 많습니다. 아주 가볍게 말합니다. 상대가 안 뒀기 때문에 또 뭐 쉬어서 진행을 해야죠. 일감은 씌우고 싶은 자리인데요. 네. 네. 강혜택 선수 바둑을 보면은 저렇게 가볍고 좀 빠른 행마들이 많아요. 좀 경쾌한 그런 느낌도 좀 네. 주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보면은 너무 생각 안 하고 쉽게 두는 또 단점이 있어요. 네. 그만큼 좀 감각이 좋은 선수라고도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나연 선수 고민되나요? 손을 뺀 만큼 좀 응징을 해주고 싶은 자리인데요. 일로 붙여서 두는 것은 이 모양이 처음에는 이렇게 늘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무겁게 행마가 됐는데 굿자로 두고 이제 발빠르게 두는 게 이제 그 다음에는 거의 많이 진행이 됩니다. 네. 뭐 이런 변화도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위로 막는 것은 이제 좀 두텁게 두는 거고 이거는 좀 압박을 해서 계속 공격을 하겠다 이런 뜻이죠. 네. 네.
상대가 손을 뺐기 때문에 일단은 쉬어보고 싶은데요. 막상 이렇게 끊으면은 어렵습니까? 나 노골적으로 끊어 나와서 싸울 수도 있겠네요. 네,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서요. 백도 기분 좋지만 또 상당히 좋던 모양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쪽이 붙여서 또 나가는 수가 있어서요. 네. 이 싸움이 어렵습니다. 백도 너무 떨리는데요. 네. 아, 두 선수 오늘 그냥 초반의 시간을 다 쓰네요. 정말 몇 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현대 바둑에서는 거의 잘 안 나오는 형태의 모양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장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원래 이런 흐름을 예상하진 않았을 텐데요. 이 상대 변화에 따라서 그때그때 좀 달라지는 거죠. 네, 그렇죠. 받는 응수도 기분도 달라지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변화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 붙이네요. 확실한 수를 두고 있습니다. 뭐 이런 행마는 뭐 너무 불확실한 행마이기 때문에 나연 선수 다운 수죠. 네, 이제 강유택 선수 출기 시작됐습니다. 저 한 점을 뭐 가볍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둬야죠. 지금은. 네, 그냥 늘어서 받을 것인지. 네, 두 가지입니다. 가볍게 두는 거는 이 수가 가장 가벼워요. 늘어서 두는 거는 두터운 대신 무겁고요. 두텁게. 네, 힘 있는 수를 선택했네요. 여기를 하고요. 근데 빠지는 수도 사실 좋아요. 네. 집으로 아주 짭짤한 수입니다. 네. 그리고 뒷문이 또 열려있기 때문에 이런 데가 넘어가는 맛이 있어요. 지금 탄력이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전체적으로 돌을 무겁게 하고 천천히 볼 수도 있는 곳이고요. 네. 오히려 나연 선수는 이 수보다는 제가 보기에 늘 것 같아요. 그런 자리도 좋습니다. 이 넉점이 일단은 돌이 이제 좀 짝대기로 이렇게 늘어진 돌이라서 네. 사실 이런 돌은 굉장히 무거운 돌입니다. 지금 두 칸 협공의 간격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흑의 입장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공격도 사실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좀 얘기가 조금은 얇네요. 아, 좀 겁나긴 하네요. 네. 이쪽이 한 번만 좀 보강이 돼 있으면 이런 공격을 할 겁니다. 네. 나연 선수 기풍이 이렇게 크게 공격적인 성향이 있나요? 뭐 공격은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이 해야죠. 뭐. 네. 기풍과 관계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주 과격한 수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나연 선수. 네. 대체로 이제 타협을 언제나 생각하는 그런 바둑이죠. 그쪽을 찔렀어요. 그렇게 눈 저수는 그래. 어떤 의미인가요? 막으면 이제 일로 쳐치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뛰어나가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먼저 중앙을 나오겠다는 현실적인 수인데요. 굉장히 실전적인 진행이네요. 그래도 좋은가요?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네. 일단은 상상하기 힘든 수인데 과감하게 결행을 합니다. 오히려 나연 선수가 고민하고 있네요. 네. 수는 안 받을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다 받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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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강유택 선수의 손이 빠릅니다.
이렇게 행마하는 경우는 참 악수라서 잘 두기 힘든데. 네. 뭐 강희태 선수 뭐 그만큼 한 발 먼저 나가는 게 중요하다. 네, 선수만 잡으면 된다. 뭐 이런 네. 뜻이에요. 그 예전과 달라진 점은 이런 실전적인 수들을 선수들이 이제 많이 생각을 한다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모양에 걸려서 좀 머릿속에서 좀 없었던 그런 수들을 과감하게 보여줍니다. 원래 일본 바둑은 이 모양을 중시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네. 한국 바둑은 정말 실전적인 바둑인데요. 요즘은 뭐 한국 바둑이나 일본 바둑이나 중국 바둑이나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실천적인 바둑을 다 구사를 합니다. 또 알파고 이후에는 더 많이 좀 바뀌었을 네. 것 같아요. 훨씬 자유로워졌다고 해야 될까요? 네. 글쎄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중국 기사들 자체가 굉장히 부분 부분에 치열하면서 실전적이에요. 네. 강희택 선수가 좀 실전적인 수순을 선택해 왔습니다. 이제는 한 칸 뛰어 나가겠죠. 그 네, 뭐 이제 이 자리는 둬야 네. 되고요. 이때 흙은 어떻게 응수하는 게 좋을까요? 문제는 정말 아까처럼 한번. 아, 정말 시원하나요? 계속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약간은 흠집이 있기 때문에 백도 결행을 해야 될지 그렇게 좋은 형태는 아닙니다. 네. 기분은 굉장히 좋고 화려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약간 뭔가 공격이 되지 않으면 실속이 없을 것도 같은 좀 겁나는 진행입니다. 사실 여기 나와서 끝난 싸움만 괜찮으면 이런 거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 자리예요. 7, 8, 그냥 한 칸 뛰네요. 그냥 한 칸 뛰네요. 네. 뭐 같이 한 칸을 뛰겠죠. 근데 여기가 백이 계속 뛰어도 이쪽이 좀 열려 있기 때문에 백의 값어치가 좀 작아요. 네. 이쪽이 나온 자세가 너무 두텁습니다. 네. 이쪽 도리와도 뭐 영향이 별로 없고요. 일단 실전적으로 행만 했 지만은 약간이라도 좀 흙이 편한 그렇죠. 포석일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뛰어나 보네요. 네, 강희택 선수의 이런 감각은 좋아요. 언제나 보면은 그리고 좀 판단이 쉽게 판단하기 때문에 약간 바둑이 나빠져도 금방 또. 그 극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자, 오히려 나연 선수가 조금 더 고심하는 흔적이 보여요. 자, 지금 강윤택 선수가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초읽기가 멈췄고요. 나연 선수에겐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지금 강효택 선수랑 나연 선수가 초반에 시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평소에 나왔던 포석이 아니거든요. 전혀 새로운 포석이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네. 없어요. 뭐 여기서부터는 다 새로 만들어 간다고 네, 보면 그렇습니다. 되니까요. 한 수 한 수 생각을 해야 돼요. 네. 보통 이제 실전에 많이 나왔던 포석은 어느 정도 공부가 다 돼 있거든요. 이 모양에서는 이 수가 정수고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거의 뭐 백지에 그림 그리듯이 한 수 한 수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야 돼요. 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창의적인 사고들을 네.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재능이 뛰어날수록 이런 데서 아주 좋은 수를 발견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뭐 느낌은 좋은데 실속이 별로 없어요. 뭔가 교환해주고 싶지는 않은 자리네요. 그런데 예. 백이 이쪽에 오면은 오히려 또
이 돌이 좀열 공격당하거든요. 좋은 네. 자리,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가. 결행을 하는 게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쪽을 두고 이렇게 돼서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굳이 이 돌이 없어도 뭐 여기서 이거 두는 것은 공격을 해봐도 이쪽이 견제가 돼 있기 때문에요. 이 세력이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안 아파요. 근데 이런 돌이 흑돌이 없을 때는 이런 데가 굉장히 아픈 자리입니다. 모양이 커질 수가 예,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두고 이렇게 두면은 아까 이쪽 돌 하나 있는 거 이게 낫냐 이게 그렇죠. 낫냐에 하나, 보면은 둘, 현실적으로 지분 이게 셋.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대세로 봤을 때는 또 다섯, 이쪽이 굉장히 좋은 일곱. 자리예요. 아, 바로 반대쪽으로 들여다보네요. 여기를 두면은 띄우겠다는 쉬겠다는 뜻인가요? 뜻인가요? 네. 나연 선수, 좀 강력한 수를 예, 들고 뭔가 나왔네요. 공격을 이렇게 둘지도 몰라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도 쉬우는 게 일감이겠네요. 30초 하나 여기가 약간은 둘 얇은 의미는 좀넷 있어요. 이쪽이 다섯 선수라고 여섯 보면은 네 물로 빠져나가면은 쉬워진 게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거기가 쉬어지기 바람이 참 좋은데, 역시 안아 쉬어져. 머리를 씌워가네요. 자 일단 나연 선수 공격을 시작합니다. 네. 돌아가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리듬을 타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백은 계속 좀 무거운 형태고, 흑은 한 칸씩 한 칸씩 모양이 좀 탄력이 있죠. 그런데 참 중앙에서 이런 공격을 한다는 게 30초 하나 아좀 어려워요, 네 사실. 오히려 공격하다 반격당할 때도 있고요. 들여다본 수는 이쪽이 이제 언제나 선수기 때문에 들여다본 거고요. 또 여기 하나 싫고 이제 밀어붙여야 됩니다. 여기도 참 좋은 자리인데요. 다양한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네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일단 급소죠. 지금 보시면 이제 행마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네. 좀 틀에 박힌 그런 행마보다는 몰아가는 느낌 이런 것들이 조금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일단은 밀어갈 것 같아요. 같은데요. 꼬부리는 자리는 아파요. 30초 그냥 하나 날일자도 생각해 볼수 예, 있을까요? 날일자도 생각할 셋수 있습니다. 넷 다섯 여기가 나와서 여섯 끊는 수가 좀 일곱 있거든요. 여덟 날일자는 밀어가네요. 보통 이제 네. 세번 밀어서 가는 게 가령 이제 이 모양은 이제 끊는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장문이라서요. 장문이 되죠. 근데 날일자는 두번 밀고 가는 거는 언제나 여길 두고 이제 끊는 수가 신경이 쓰여요. 네. 그렇군요. 자, 나연 선수 두텁게 한번더 밀어 갑니다. 네, 늘었을 때 여기서 이쪽을 지키느냐, 계속 날일자로 계속 30초, 압박을 하느냐, 하나, 둘, 이것이 문제입니다. 셋. 한 칸을 뛰네요. 자, 일단은 나연 선수가 주도권을 갖고 상대를 공격해가는 그런 흐름을 볼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까지 너무 초반 진행이네요. 네, 티브로드 대 포스코 캠텍의 9라운드 1경기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승부다. KB국민은행 바둑리그 9라운드 1경기입니다. 티보로드 대 포스코 캠텍의 대결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 한 칸을 띄었죠. 그러니까 후보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 들여다봤고요. 공격을 위해서 이렇게 지켰어요. 네. 보통은 이제 이수 아니면 이수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로 지키니까 이제 한 칸을 또 띄었습니다. 네. 이 모양은 조금 얇은 의미는 있어요. 이런데 들어오면은 다음 수가 잘 안 보입니다. 아직까지 뭐 집이나 흙의 모양이라고 네. 보기는 네. 어렵겠어요. 다섯. 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보강하려면 이렇게 지키는 게 이수로보다는 좀 나을 것 같은데 나연 선수가 그래도 뭐 공격을 생각하나요? 이제 공격은 거의 끝난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돌이 또 나아요. 네. 우선은 조금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나연 선수 초읽기 한번 사용을 했고요. 지금 옷을 잔뜩 끌어올려서 얼굴을 반쯤 가리고 대구 게임하고 있습니다. 기분은 여기까지 한번 가고 싶은데 잠깐 말씀드린 여기가 너무 얇아요. 2, 3, 4, 5, 6, 7, 8 실리 참 실리 좋아합니다. 우편에 또 엷은 자리가 좀 있긴 한데 또 하변 쪽으로 두 칸을 띄었네요. 여기 엷은 데를 이제 간접으로 보강한 거죠. 예, 그래도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 돌이 살아도 여기는 급수 자리지 않습니까? 어차피요. 네. 30초 하나 둘. 아, 좀 두기 참 어렵네요. 넷, 오늘 새로운 다섯, 모양에서 다 여섯, 창조를 일곱, 해내야 됩니다. 여덟, 손을 뺍니다. 자상기 쪽을 지킵니다. 중앙에 흙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백이둔 방향으로 갈라치우면은 좀 열보진다는 의미가 있겠죠. 네, 여기가 좋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돌이 너무 이제 넓기 때문에 공격은 전혀 없는 상태라고 본 거죠. 네. 근데 여기가 뭐가 허전해요. 또 이런 데 하나 지키기도 좀 기분 나쁘고요. 세, 네, 다섯, 여섯. 네, 두 선수 다 이제 큰 자리를 계속 가고 있습니다. 네. 당장은 뭐 공격이나 수비 이런 부분에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여기는 하나, 커 보이는데요. 셋, 넷, 지금 다섯, 바로 결행할까요? 일단 아, 뭐, 차분하네요. 예. 네. 나연 선수 뭔가 바둑이 그렇게 잘 풀리지 않는다. 여기 두수 여기 행만은 조금은 싱겁습니다. 네. 보통 좀 강력한 공격이 있을 때 버티는 의미가 있는데 네. 지금 오히려 좀 열버진 느낌이 좀 들고 있죠. 하나, 둘, 이렇게 될 바에 셋, 이렇게 둔 수로 그냥 독한 네. 뛰는 것보다 나은지도 모르겠어요. 네. 일단 느낌, 모습에서는 나연 선수가 마음이 안 든다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네. 나연 선수는 대국 중에 좀 액션이 많은 선수예요. 네. 근데 그것이 약간은 연기는 아니에요. 나연 선수. 네. 일종의 바둑 뜰 때 집중하면서 나오는 습관이라고 네. 할 수 있죠. 30초. 하나, 둘. 자, 강은택 선수는 비교적 더 차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은택 선수도 봤을 때 거의 모르겠어요. 네. 언제나 아주 침착하고 차분하게 됩니다. 좀 바둑이 나빠지면은 약간 이제 좀 얼굴이 빨개지는 네. 정도. 그 외에는 거의 표시가 안 납니다. 그리고 바둑을 참 쉽게 쉽게 두는 선수예요.
바둑을 두면서 아주 고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선수. 아, 역시 거기 가죠. 들어가네요. 그 자리가 급소죠. 일단 여기 두수가 참 부끄러운 자리에 가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참 그 껍데기만 남는. 네, 그래서 나연 선수가 계속 좀 괴로워하는 게 이런 데가 들어오면은 너무 이 두 점이 이상한 데 가 있거든요. 네. 30초. 나연 선수 같은 경우에 바둑 둘 때 이 모양이나 행마를 굉장히 중시하는데. 다섯. 집을 계산 능력도 아주 뛰어나고요. 네. 지금 굉장히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네. 표정으로 부친스 선택을 했죠. 저희들도 이제 복귀하고 같이 연구할 때 보면 나연 선수한테 물어보거든요. 지금 네. 형세가 어떤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런 판단이 굉장히 좀 빠르고 정확한 선수입니다. 30초. 근데 지금 하나, 표정은 둘. 일단 마음에 굉장히 안 드는 거예요. 네. 뭐 여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도 그냥 갈 것 같아요. 들여다보는 수도 좀 악수 같고요. 그냥 네. 이렇게 벌릴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둘 데가 없어요, 이쪽에요.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 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기는 공격도 없고 실리도 다 뺏긴 네. 상황이죠. 싱거워졌습니다. 아, 네. 강유택 선수가 기분 좋은 30초. 흐름을 가져온 것 같은데요. 나연 선수의 이 표정에서도 조금 넷, 느껴지는 다섯, 부분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 번 넘었습니다. 아, 초읽기 한 번 더 사용하네요. 여기서 다른 반발을 볼 수 있나요? 뭐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지금. 예. 네. 본인이 원하는 흐름의 바둑이 아닙니다. 아, 한 가지는 생각할 수 있겠네요. 여기를 막고요. 뭐 이런 식으로 둘 수는 있습니다. 30초. 하나. 집으로는 손해지만은 아주 두텁게 바둑을 네. 짰어요. 그리고 공격이 뭐가 있으면 이렇게 두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 여기서 또 초읽기를 썼어요. 자, 뭔가 지금 고민하면서 결정 내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건데, 글쎄요. 네, 뭐 이런 식의, 그래도, 네. 아, 내 집 손해가 너무 커서요. 떨립니다. 자, 선뜻 결행하기는 어려운. 네, 그래도 결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계속 공격을 좀 볼 수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또 막상 공격하면은, 약간 또 재미를 볼지 않을까요? 아, 역시 그렇게 두죠. 막았어요. 네. 예, 두텁게 둬야 됩니다. 자, 초읽기를 두 번 사용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깥쪽 선택하네요. 공격을 해야지 뭔가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돌들이 좀 의미가 있어요. 예, 돌에 의미가 있는데 네. 공격 하나 이렇게 둬서 이런 식으로 되면은 정말 이런 돌들이 왜 있는지. 네. 예. 지금 어쩔 수 없는 기세의 한수라고도 봐야 되겠네요. 버텨봐야 되겠네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나연 선수 기풍 그 기풍상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네, 나연 선수 원래 실리를 참 좋아하죠. 네, 그렇죠. 네. 지금 실리를 반대로 내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속으로는 좀 쓰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단 집바둑을 좋아해요. 나연 네. 선수. 형세 판단이나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하고 난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둘, 셋, 넷, 좋아하지 않는 다섯, 바둑을 두면 이기 우징을 떠나서 힘들죠. 네, 네. 그렇죠. 역시 뭔가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제스처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하지만 뭐 아직은 결정적인 그런 수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바둑이 확실히 나쁘다 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강유택 선수도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진행이고요. 이때 나연 선수 보여주나요? 여기를 들여다보는 여기 아 끊었어. 아, 전 설마 그 생각을 잠깐 했다가 설마 결정할 수 있을까? 진짜 이걸 끊으려고 그럽니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계속 뚫고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아 지금 뭔가 고개를 좀 절레절레 흔들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결정할 수 있을까요? 다섯. 가네요. 나왔습니다. 이건 백이 잡힐 것 같아요. 야, 이런 진짜 됩니까? 아까 유치원 구단이 나연 선수가 그렇게 좀 뭐 강력한 공격이나 무리한 수를 좋아하진 않는다 그랬는데 아 지금 결행을 30초, 해버렸습니다. 놀랬습니다. 지금 강유택 선수도 설마 했었을 것 같아요. 네, 이 강유택 네. 선수는 저렇게 치고 빠지는 게 또 특기예요. 네. 근데 뚫고 나오는 게 쉽지 않다고 본 거죠. 나 선수가 이 교환 이렇게 두더라도 뭐 의미는 있어요. 유교환은 약간은 아까운 의미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의미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백을 몰아갈 수는 있겠네요. 하나, 둘, 그리고 셋, 여기를 두는 것도 넷, 있고요. 지금 미수도 다섯, 좋은 자리예요. 여섯, 일곱. 아, 그냥 밀어줍니다. 일단 차단인 거죠, 이수는. 여기가 지금 있기 때문에 네. 백도 그렇게 좋은 자세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군요. 상당히 강력한 수가 나왔습니다. 예. 여기도 약간 맛이 나빠요. 네. 근데 참. 나연 선수답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이 앞에서의 진행이 30초. 마음에 안 들었기 하나, 때문에 둘, 강력한 변화를 구한 게 아닌가 넷, 싶어요. 아주 다섯, 최강수를 보여주고 다섯, 있습니다, 나연 선수.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기분상 모양상은 씌워가고 싶은 자리인데요. 강유택 선수는 본인의 기풍대로 쉽게 행마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막상 백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차단당하고 저런 수 당하면 좀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근데 저거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가나요? 30초. 하나, 둘, 막상 기분 둘, 나쁜 셋, 것 넷, 같아요. 이거 끊는 수가 됩니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것도 맛은 꽤 나쁜데요. 일단 맛은 좀 있습니다. 그게 맛이 좀 있기 때문에 네. 먼저 이쪽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이 크게 들어가면 이쪽보다 크다 이런 얘기인데요. 야 상당히 좀 괜찮은 방법을 찾아낸 것 같은데요. 네. 백도 막상 중앙으로 도망치기가 좀 무겁습니다. 30초 하나. 일단 아주 과감한 셋, 작전입니다. 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북한을 하네요. 거기가 맛이 굉장히 나빴어요. 지켜드네요. 네. 이렇게 되면 상변 쪽과 이 중앙 바꿔치기가 됐거든요. 과연 어느 쪽이 클까요? 모양상 흙도 굉장히 크게 제압을 한 것 같은데요. 여기를 이제 지켜야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잡으면은 큰데. 30초 하나 둘 셋. 흙은 뭐 여기 하나 다섯, 시간 연장이 있습니다. 다섯, 일곱 여덟. 와 정말 크게 잡. 지금 나연 선수의 수에 유채혁 구단 계속 놀라고 있습니다. 네. 네. 진짜 크게 키웠습니다. 거기 집 다 되면은 뭐 무조건 백이 안 됩니다. 네. 과감하게 가네요 오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집이 이 집보다 훨씬 커요. 네. 한 더 덩까지나 해도 훨씬 큽니다. 요 집이나 요 모양이나 뭐 비슷해 보이고요. 이쪽하고 이쪽은 뭐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중앙이 너무 큰데요. 집 나면은 이건 뭐 안 돼요. 무조건
네. 예, 이렇게 싸워야 됩니다. 백도 들어가죠. 일단은 뭐 기세, 서로의 기세 이제 싸움이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네. 나연 선수가 썩 이런 바둑을 좋아하진 않지만 좀 숨겨져 있는 재능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나이 그런 나연 선수가 힘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 뭔가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후회를 했거든요. 네. 하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수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바둑은 여덟. 굉장히 재밌게 흘러가고 네. 있네요. 바둑이 잘 풀렸으면은 나연 선수 본인의 이제 기풍대로 좀 부드럽게 네. 쉽게 쉽게 행말할 텐데, 역시 마음에 안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승부가 된것 같아요. 근데 예. 진짜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를 뛰면 같이 이렇게 뛰어나갔을 때, 이 돌이 지금 다 걸려 있고요. 여기도 좀 얇기 때문에, 그 삼삼도 기분 예, 좋은데요. 백도 꽤 기분 나쁩니다. 네. 30초. 그 대신 하나, 또 여기서 너무 쉽게 둘, 수습되면 흙이 셋, 집부족이에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번 남았습니다. 네, 이제 강일택 선수 이런 출기 데 사용하네요. 붙여서 행보하는 것도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거의 이 장면에서 이 모양에서 승부가 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중반전 들어서자마자 오늘 바둑의 승부처 네. 맞이했습니다. 정말 나연 선수의 새로운 모습 30초. 하나, 재발견하는 듯한 그런 둘, 흐름인데요. 셋, 재밌네요, 넷, 바둑은. 다섯. 네. 강유택 선수가 이 감각이 좋고 타개도 아주 잘해요. 쉽게 쉽게. 네. 나연 선수는 일단 평소하고 다르게 아주 최강수를 지금 두고 있는데요. 어떤 뭐 흐름 자체는 강유택 선수는 30초. 뭐 하나, 자기 스타일대로 두고 둘, 있고요. 나인 셋, 선수가 넷, 약간은 다섯, 본인의 여섯, 스타일은 아닙니다. 일곱. 다시 날일자로 시작합니다. 역시 그쪽이 움직이는 게좀 두려웠던 것 같네요. 여기가 좀 약간은 좀 얇거든요. 네. 이 돌을 놓치면은 일단 집으로 무조건 안 되거든요. 확보를 하고 나서 이제 뛰어서 공격을 하겠다 네. 이런 뜻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고개 붙이는 게 모르겠어요. 네. 백두 이제 그쪽 결행하죠. 여기가 조금 얇거든요. 이게 좀 건너붙이는 맛이 좀 있어서요. 이 뛰는 숨만 되면 참 좋은데, 이거 뭐가 좀 찝찝은 합니다. 이렇게 가면 정말 승부네요, 그냥. 네. 잡느냐, 사느냐. 네. 승부가 직결됩니다. 이거는 뭐 술기가 시간이 굉장히 많은 바둑도 판단이 안쓸것 같은데. 10초. 하나, 둘, 셋, 나연 선수 좀 넷, 괴로워해요. 예, 시간이 없어요, 다섯, 지금. 일곱, 이렇게 여덟, 어려운데 아홉, 열. 40초에 둬야 된다는 마지막 게한번 아주. 남았습니다. 네, 추격기 사용했고요. 이제 마지막 추격기 몰려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들이 이런 장면 나오면 거의 토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앉을 수는 없고 두긴 네. 해야 되는데 결정 안 되죠. 정말 괴로운 순간입니다. 네, 일단 프로기사들, 특히 승부사들이 정말 중요한 승부에서 수는 안 보이고 추격기 몰리면은, 네. 또 미식거리입니다, 진짜. 마지막. 예. 정말 하나, 그렇죠. 둘, 셋, 넷, 나연 다섯, 선수도 지금 여섯, 그런 심정일 거예요. 일곱, 여덟. 강수를 네, 뒀습니다. 승부수입니다. 여기서 끝을 보자는 뜻입니다. 네. 이거 건너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빠져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흑도 차단이 되죠. 이 싸움이 배기도 떨리나요? 30초. 하나, 배기 약간 둘, 떨리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뭔가 도움이 되겠죠? 네. 강택 선수 감각적으로 그 계속 자리 찝찝하게 네, 선택하는데요. 상대를 계속 건드립니다. 리듬을 안 주기 위해서는 여기가 리듬이 안줄것 같은데 또 약간 활용한 느낌이에요. 뭐 네. 이런 식으로 두는 거는 이런 이치 받는 수가 이게 또 맛이 마지막 또 있거든요. 네. 붙이는 수도 있고. 다섯, 하다 여섯, 여기 어떻든 둬야 될 일곱, 것 같은데 이 수인가요? 여덟. 있는 거. 네, 5고를 쳤네요. 막아주면은 뭐 단수를 치는 친다는 것도 건가요? 있고요. 네. 늘어서 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일단은 뭔가 패 형태인데요. 네, 지금 이런 장면에서는요, 사실 17, 감각에 8, 의존할 수밖에 7, 없습니다. 막으면 아마 정확한 수를 늘것 익혀야죠. 같아요. 5, 6, 7, 8, 안에서 살수 9, 있느냐? 10. 3번 넘었습니다. 네, 강윤택 선수도 초읽기 사용하죠. 나연 선수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 느낌인데요. 근데 막상 전체 사활이 백의 입장에서도 쉽지 않아 네, 보여요. 그렇죠. 지금 두는 수들이 잡히면은 전부 악수가 됩니다. 오히려 끝나버려요. 30초. 하나, 둘, 오늘 라인 셋, 선수 아주 넷, 화끈한 다섯, 여섯, 공격력을 일곱,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덟, 아홉, 열. 아, 9번 남았습니다. 강호택 선수 결정 못해요. 지금 초읽기 또 사용했고요. 초읽기 두번 남겨놓고 있습니다. 저도 보고 있는데 뭐 모르겠어요, 전혀. 30초. 하나, 지금 사는 수를 둘, 찾아야 셋, 되는데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좀 약간 떨리는 손길로 막았습니다. 결정을 했습니다. 과연 늘었을 때 사는 형태가 나올까요? 이상할 것 같고. 하는 모양이 나오나요? 또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여기서가 네, 문제예요. 늘었어요. 정말 다 잡아보았습니다. 전체 사활 대마를 잡으러 갔습니다. 나연 강윤택 선수. 선수 뭔가 묘수를 보여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게요. 네. 강태 선수 이렇게 실수한 느낌 없었거든요. 오히려 흐름이 백이 좀 편하지 않나 그러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지금 이런 흐름으로 나연 선수가 만들어 버렸어요. 와, 30초. 굉장한 하나, 파괴력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강윤택 선수 계속 네. 찝찝한 데를 찔러 갑니다. 자, 그래도 뭔가를 정말 잘 찾아내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여기 찌르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네. 이거는 뭐 물론 단수 쳐서 기분 나쁘고요. 둘 데가 없어요. 이런 데 두는 거는 뭐 그냥 저 치면은 쉽게 살아갑니다. 네. 쉽게 살아가죠. 받아주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받아주면 이제 여기 좀 득을 봤다는 얘기예요. 네. 안녕이 마지막 훨씬 더 예. 풍부해졌죠. 둘, 참 셋, 묘한 타이밍에 또 다섯, 잽을 한번 여섯, 날렸습니다. 그 감각이 일곱, 여덟, 좋다는 게 이런 아홉. 자리에서 좀알수 있네요. 네, 나연 선수 묵직하게 빈상각 응수하네요. 그다음 일로 두는 것은 여기가 듣고 있고요. 그래서 붙여나가면은 여기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가면은 이두 잽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또뭐 좋고 나쁨을 떠나서 기분이 나빠요. 이런 수 당하면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섯, 강태 선수 뭔가를 찾아내야 일곱. 되는데요. 아, 지금 네. 어려운 상황인데요. 국가대표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아, 백의 무리다, 무리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65대 35인데요. 잡힌다는 얘기죠. 네. 지금은 무리라는 거는 뭐 타협이 없어요. 그 상변을 잊고 버틴 게 무리였다는 뜻인가요? 아, 여기 붙인 게 무리였다는 것 같은데요. 아, 붙여간 예. 수가 무리라는 뜻인가요? 지금 마지막, 붙여서 잡히면은 엄청 보태주는 거지 않습니까? 셋, 그렇군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국가대표의 판단으로는 백이 살 수가 없다는 계산입니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뭐 못 살면은 망한 거죠. 여기서 끝나겠죠. 보지, 예. 전부 보태준 수지 않습니까? 이거는 못 살면 끝이에요. 근데 이제 못 산다는 뜻인데 국가대표 선수들은요. 네. 자, 강유택 선수도 워낙 감각이 좋은 기사입니다. 30초. 과연 하나, 정말 무리인지 확인해봐야 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통으로 살자고 나왔습니다. 네, 늘었네요. 어떻게 지켜야 되죠, 이것도? 이렇게 지켜야 됩니까? 안에서는 어떻게 해도 진무하기 쉽지가 않나요? 네, 일단 위험해 보이네요.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아, 그렇게. 아. 네, 그 수 좋습니다. 네, 좋네요. 진짜로 무리입니까? 일단 위험해 보입니다. 네. 이제 바둑이 쉬워졌습니다. 딱 생사로 네. 승부가 결정됩니다. 하나, 둘, 셋, 만약에 백이 산다면 넷, 확실히 백이 다섯, 우세겠죠? 네, 우세죠 지금은. 네, 상대의 실리가 워낙 커서요.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강은택 선수도 마지막 초읽기에 몰렸습니다. 네, 오늘 바둑의 승부처입니다. 지금 백의 생사가 승부와 직결되겠습니다. 마지막. 일단은 위험해 보여요. 묘수가 나와야 넷, 되는 장면입니다. 다섯, 여섯, 네. 일곱, 여덟, 아홉. 너무 묘수가 아닌 것 같네요. 수는 이제 붙이고 이렇게 쓰면 너무. 것 같은데요. 기어 들어가려고 하네요. 자, 결정적인 승부처 남겨놓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대 포스코 캠텍의 대결, 강유택 선수 대 나현 선수의 대결 펼쳐지고 있습니다.